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파업 뒤에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데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보면서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건 지난달 세 차례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진입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 들어가서 꼭 압수수색과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업에 불참한 화물 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고 파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갈등의 관건은 화물연대가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니 공정위 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소속된 그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건설 노조권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고발은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결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럴 경우 노동쟁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도 처벌할 수 있는데 선진국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사업자를 이제 위장된 자영업자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본질적으로 이제 노동자로 보고 그에 따른 이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화물연대는 경제 도둑을 잡아야 할 공정위가 화물 노동자들을 표적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